369% 수익률에 도전! 도전 369! 안녕하세요, 김예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어제 흘러내리는 시장을 보면서 더 빠질 일도 없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다들 같은 마음이었나 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세 상승 출발했는데요. 오늘은 또 오늘의 재료를 가지고 오를 수 있는 기업들 알아봐야겠죠? 도전 369 규칙 먼저 확인해 보시죠. 도전 369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수익률 게임인데요. 369% 수익률에 따라서 목표 수익률에 따라서 점수가 주어지고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종목은 종가에 매도됩니다. 그럼 전일 소개된 기업들의 수익 확인해 볼게요. 네, 세미팀의 수익 먼저 확인해 볼 텐데요. 와우, 이차원 메이저가 이틀 연속 목표를 터치했습니다. 어제는 LS전선 아시아 10시 반쯤에 10% 가까운 수익률을 나타냈고요. 목표는 6%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팜스토리는 급등 출발 후에 우하향하는 그래프를 나타냈고요. 우리 기술 투자는 12시를 기점으로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12시까지는 오르다가 12시 이후에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최고 수익률은 3% 기록했네요. 네, 예술팀의 수익도 확인해 볼까요? 네, 저희 팀에서는요, 노광민 메이저가 또 한 번 일을 냈습니다. 아니, 왼쪽 편이 좀 잘하는 건가요? 그런가요? 왼쪽에 있는 분들이 오늘 수익을 많이 내고 왔는데요. 네. 어제처럼 부진했던 시장에서 이 클라우드 관련한 기업이었죠. 한싹을 공략을 했는데요. 노광민 메이저 어제 거래 붙어주면 주가가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매수 이후로 바로 급등이 나왔고요. 최고 수익률 10%를 넘겼습니다. 자, 순위가 궁금한데요. 전체 순위도 확인해 보시죠. 네. 야, 노광민 메이저가 이번 달 정말 독보적입니다. 현재 손바닥 16개로 단독 1위 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있고요. 이창호 메이저는 손바닥 9개로 2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3위에서 2위로 올라온 네,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차이로 최현동 메이저가 3위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남은 10월 또 목표를 모두 달성하게 되면 이 순위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니까요. 매니저님들 마지막까지 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1위를 바짝 추격 중인 이창호 메이저 먼저 만나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틀 연속 목표를 달성한 매니저입니다. 이창호 메이저 만나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호입니다. 네, LS전선 아시아 10% 가까운 수익을 냈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처음 급등은 베트남 해적 케이블로 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이 붙었는데 바로 그 사우디 해적 케이블 공급 논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되면은 그 제가 봤을 땐 전고점도 넘어갈 수 있어서 11,000원 밑에서는 재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기회가 된다면은 LS전선 아시아 또 자리 나오면 한 번 더 또 기회 될 때 한번 편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S전선 아시아 가격 전략 11,000원 아래서는 매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탑픽 기업은 몇 퍼센트 도전해 볼까요? 네, 오늘 제가 편입할 종목은, 지금 69,800원에서, 탑 머티리얼을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탑 머티리얼을 편입을 하는 이유는, 이제 동사도 이제 충분히 급등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우리나라의 양극재 기업들이 뭐 에코프로 등등 이런 기업들이 조금 주춤한 이유가 바로 LFP, 중국의 LFP를 양분하는데 좀 그 판매량의 부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보면은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바로 이제 탑 머티리얼이 고성능 리튬 인산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LFP. 그래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쪽으로 이제 수급이 붙게 된다면 지금 그 탑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도 추가 급등이 나올 수 있어서 지금 자리에서 한번 편입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원래 처음에 6%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시장 오늘 이제 금요일이고 수급이 좀 많이 없을 수도 있어서 이제 오늘 한 3%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 메이저는 탑 머트리얼을 오늘 안정적으로 3% 공략합니다. 고성능 리튬을 개발했는데 성공을 했다고 하네요.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지난달 우승자이자 현재도 독보적인 1위를 지키고 있는 매니저죠. 노광민 매니저 만나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좀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한싹이라는 기업으로 최고 수익률 10%를 넘겼는데요. 이 기업 오늘은 좀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한싹은 이제 어제
그 매수를 해가지고 편입을 해가지고 한 10%까지 올라갔습니다. 한 싹은 이제 정부에서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중심의 어떤 정부 정책 뉴스가 나와가지고 올라가서 10.7% 올라갔는데, 오늘은 매수를 보류하자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좀 시장이 마이너스 0.3까지 또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은 매수 보류하고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관련 기업 한싹은 오늘 시장에서는 매수는 보류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공략주도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28,300원에서 해보도록 할게요. 신성 ST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오늘 상승의 관건은 2차 전지가 가져야 되거든요. 지금 지수가 또 빠져가지고 그런데 오후에 만약에 뭐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이 조금 가주면 같이 가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신성 ST는 최근에 상장한 종목이고 공모가가 26,000원이고 지금 종가가 28,000원이니까 약간 뭐 빠질 때까지 다 빠졌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2차 전지 산업의 전기차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 부분 전문 업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지금 상장된 이후로 양봉 하나 없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뭐 양봉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오늘 한번 6% 또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신성 ST라는 기업을 공략을 합니다. 2차 전지 배터리 부품 업체고요. 주요 고객사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 6%로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잘 오르는 기업을 데이트레이딩 승부사로 만나볼 수 있는 매니저입니다. 김용환 매니저 만나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엠병호대 김용환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업종과 기업을 눈여겨보고 있나요? 자, 오늘은 이제 이 AI 의료 쪽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시장도 오늘 오전 쪽으로 선물 쪽에서 약 3천억 이상의 매수량이 좀 들어오면 일단 단기 바닥으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이제 시행 오를 때 좀 탄력적이었던 종목 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21,350원이고요. JLK라는 종목을 한번 공략을 좀 해볼게요. 그리고 번호 32510이네요. JLK를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뭐 루닉과 주노가 사실은 가장 좀 그동안 스타 종목들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 JLK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은 일단은 국내 의료 AI 중에 1호 성장 기업이죠. 그래서, 사실, 뭐, 다들 루닛이라고 좀 알고 계시는데, 보통 이제, JLK가 국내 AI 의료 쪽에서 1호 성장 기업이고요. 이 뇌졸중에 특화한 이제 의료 AI 솔루션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 또 내고 있는 또 기업입니다. 세계 최다인 11개 정도의 뇌졸중 분석 솔루션을 보유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MRI라든지 CT 같은, 이런 찍은 한 1,100만 장 정도 영상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로 이제 딥러닝을 해가지고 뇌졸중 분석의 최고 능력을 좀 성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달부터 이제 뇌경색 솔루션 본격적인 과금이 된다. 그래서 매출 증가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이 의료 AI 업계 중에서는 좀 첫 숙제 전환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물량들도 충분히 매집을 하고 있는 흐름들이라서 장기 반등권에서 한번 바라보자. 그래서 오늘 모든 지표들도 오늘 추세전환 신호가 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1선만 넘기면은 레버 좀 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6%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의료 AI 기업 중에 처음으로 상장한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다음 달부터 뇌 질환을 AI로 진단하는 장비를 상용화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6% 도전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상위권을 놓친 적이 없는 매니저입니다. 자타공인 승부사 최현덕 매니저 만나봅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 9%로 아주 화끈하게 도전을 하시는데요. 도대체 어떤 기업인가요? 네, 일단 뭐 10월달 많이 얼마 안 남았는데 또 좀 세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현재가가 17,770원인데요. 코어라인 소프트. 어제 말씀드렸던 거를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해 볼게요. 어제 올라가다 말았는데, 어제 지금 AI 의료기기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그런 상용화를 인정하는 첫 사례가 나왔거든요. 어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금 건강보험이 이 AI 의료기기에 첫 적용되는
이 혁신 의료기술 요양급여를 결정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AI로 진단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근데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병원에는 팀툴이 약합니다만은 지금 이제 아랍에미리티드 UAE를 대표하는 의료 기업하고 이제 공급 계약을 맺어놔서 중동과 아프리카로 꽤 좀 빨리 뻗어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루닉 같은 경우가 전 세계에 지금 이 AI 의료계 들어가면서 시가총액이 거의 2조까지 갔던 건데 지금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2천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시장도 꽤 좋습니다만 국내 시장보다 훨씬 더 큰 곳이 해외 시장인데 바로 이 코어라인 소프트가 그 해외 시장에서 대한 공급 계약까지 확보하면서 앞으로 이 AI 의료기기에 있어서 가장 또 확고한 그런 좀 입지를 조금 구축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520까지는 사라졌기 때문에 물량 부담이 없는데 최근에 바닥권에서 거래가 굉장히 세게 들어와주고 있어서 오늘 중에 급등 한번 노려보면서요. 이 코어라인 소프트 오늘 9% 늘어보고 오늘 당장은 어쨌든 9%입니다만은 좀 중장기적으로는 지금부터 25,000원까지는 계속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어라인 소프트를 어제 이어서 오늘도 공략을 합니다. 제가 미인주에서 또 편입한 기업이기도 한데요. 맞아요. 네, 이 의료 AI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되고요. 또 오버행 이슈가 해소된 이 기업을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9% 달성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차트에 빨간 줄을 그어줄 저가 우량주를 매수하는 김병진 매니저 만나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빨간줄 김병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기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나요? 오늘은 수급주 매매를 한번 해볼 건데요. 오늘 현재가에 26,000원에 퀄리타스 반도체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초고속 인터커넥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최근 이제 2023 반도체 대전이 개막했는데 삼성전자가 CXL 메모리 모듈 같은 이게 뭐 메모리 대역폭과 용량을 원하는 만큼 확장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라고 밝혔어요. 근데 이 퀄리타스 반도체가 왜 주목이 되냐면 초고속 인터커넥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둘 이상의 개체가 방대한 데이터를 전달하고 상호 연결을 하기 위해서 이런 초고속 인터커넥트가 필요하고요. 앞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하면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으로서 오늘 3%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상장한 기업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초고속 인터커넥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6% 공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지난달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매니저이고요. 또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매니저입니다. 정석일 매니저 만나봅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6% 도전하시는데요. 어떤 기업으로 도전하시나요? 네, 지금 편입할 종목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가는 17,040원이고요. 종목명은 넥스트칩 편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공장 없이 이제 설계를 담당하는 팹리스 업체입니다. 주로 이제 차량용 카메라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설계를 좀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좀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전반적인 시장이 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탄탄하게 좀 안정적으로 좀 자리를 지키던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요즘에 이제 전장이나 또 자율주행 시대가 계속 확대가 되면서 동사의 성장성이 좀 계속 주목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차량에 탑재되는 카메라 숫자가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전장 카메라에 이제 반도체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를 좀 계속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율주행 칩도 개발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칩도 판매가 되면서 좀 매출이 더 올라올 것으로 좀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과 전장 시대에서 핵심적인 또 수혜를 받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눌림목 구간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상대적으로 좀 강했던 종목이었고 현재 지금 차트상 흐름 보더라도 21선 좀 부근에서 안정적인 눌림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좀 매수가 유입된다면 충분히 좀 강한 반등세도 한번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넥스트칩은 제가 6%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섯 분의 도전자와 기업들 모두 만나봤습니다. 네, 이번 주 정말 힘든 한 주였는데요. 오늘은 또 시장이 좀 시원하게 반등을 해주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전 369! 369.